내가 눈이 좀 이상하죠. 뭐 이미 영상이 올라갔을 거니까. 하나, 아이오페 UV 쉴드 선플록 벡터 EX. 이걸 먼저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 선크림은 저희 집에 여자가 3명이에요. 저, 엄마, 언니. 언니랑 엄마는 이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 여자들이 6통째 쓰고 있어요. 같이.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좀 부담 없는 선크림 같아요. PA 지수도 최대고 선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뒤에 거울이 있는데 뒤에 거울을 보면 눈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이 카메라를 보면 자꾸 뒤에 거울을 보게 되네. 아직 옷을 뭐 입을지 생각을 못했는데 대충 입고 나가야겠죠? 선크림 흡수를 잘 시켜줄게요. 쿠션을 바르기 전에 아이오페가 쿠션의 원조잖아요. 이거를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좀 더 마르지 않고 눈에 양이 보이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써봤는데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대신 좀 촉촉하진 않아요. 매트한? 근데 저는 매트한 걸 오히려 선호하거든요. 촉촉한 것보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너무 촉촉하면은 화장이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지속력 있고 커버력 있으면서 매트한 걸 선호하는데 저는 건성인데도 여름에 기름이 많이 올라오고 되게 화장이 잘 무너지는 피부거든요. 저같이 피부가 무너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쿠션 같아요. 커버력도 일단 좋기도 하고. 제가 아직 여기 흉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눈앞에 연고를 발라놨는데 화장하기 좀... 커버력 진짜 좋죠? 그냥 건성인데 너무 매트해서 바르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를 좀만 탄탄하게 하고 발라도 진짜 여름에 무너짐 없는 화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워낙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따로 컨실러를 써주지 않고 이 컨실러 브러쉬에 이렇게 내용물을 묻혀서 제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메쉬망으로 돼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눈 부분은 자극 없게 화장을 해야 돼서 쿠션으로 눈을 막 두드리는 것보다 브러쉬로 살살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진짜 약해서 멍이 진짜 잘 드는 타입이거든요. 저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멍 때문에 더. 근데 이건 내 피부가 원래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수술을 했는데 자꾸 쌍꺼풀 라인에 그리고 섀도우를 바르면 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파우더는 메이크업에다. 이니스프리 미네랄 파우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희 언니가 자꾸 제 화장품을 뺏어 쓰는데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요. 쿠션 자체가 매트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파우더를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감은 살짝 유분기를 제거를 해줬고요. 좀 얼굴이 이상하니까 눈썹 먼저 해서 좀 그나마 이상한 걸 가려줄게요. 이거 저번에 보여드리고 나서 저는 정말 출근길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막 출근길 정신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여기 한번 덜어내줄게요.
마음에 안 들면은 수정을 하거나 뭐 저는 거의 눈썹을 안 그리고 그냥 차 안에서 눈썹 그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일단 거울이 달려있고 휴대가 편한 제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브러쉬도 내장돼 있고 눈썹 색도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용도로 멀티 제품이어서 그리고 잘 안 지워져요, 이 제품이. 그래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출근길에. 그냥 파우치에 쏙 넣고 가면 되니까 보통 내장된 브러쉬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내장된 브러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슬림해가지고 눈썹을 그리니까 좀 나은가요? 그다음에 섀도우로 넘어갈 건데 출근길에는 빠르게 화장하는 게 최고잖아요. 저는 라네즈 투톤 섀도우 오빠 1호 허밍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박스. 빠르게 화장되기도 하고 색조도 예뻐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의 경계가 생기거든요. 경계를 면봉으로 살 블렌딩 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섀도우가 완성이 돼요.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좀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줬고요. 연한 브라운? 모카 브라운 컬러로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 리리코스 마린 에너지 컬러 리얼라이즈 펄 쉬머 피치 카페.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비치 카페. 포인트 섀도우에 살짝 묻혀서 눈 중앙부터 끝으로 가면서 약간 두꺼워지게 이런 삼각형의 음영을 넣어줄게요.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빠르고 간단하면서 뭔가 데일리스러운 예쁜 화장이 최고잖아요. 너무 진하지 않고. 저도 사실 그냥 어디 놀러 갈 때가 아니면 출근할 때는 화장 연하게 하거든요. 진하지 않게. 근데 할 건 다 하고. 음영만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눈 밑에 삼각존도 채워줄 건데 이렇게 일자로 약간 귀가 트여 보이게 이렇게 눈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삼각존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일자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음영은 다 채운 것 같으면서 뒤에가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 있거든요. 면봉으로 조금만 지워내면서 양 조절을 해줄게. 너무 눈 밑 애교살이 심심해 보여서 이니스프리 별에게 가는 길 이 컬러로 눈 밑을 제가 최근에 다시 잘 쓰고 있는 에뛰드 슈퍼 슬림 프루프 젤 펜슬 라이너 초코 브라운 딥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연하다 보니까 그냥 데일리 화장할 때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점막을 좀 꼼꼼히 채워주고 이렇게 아이라인을 연하게 그려주고 눈에 자극이 크게 안 갈 정도만. 마스카라는 어느 곳에서도 후기가 많이 없는 제품? 근데 제가 좀 뭔가 새로운 마스카라, 좋은 마스카라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몰을 뒤져보는데 이 리리코스 마린 맥시마이징 볼륨업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저는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컬링력도 괜찮고 솔이 약간 다이아몬드형? 여기 위에는 얇고 밑으로 갈수록 약간 뚱뚱해지는? 근데 동양인 눈에 잘 맞춰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솔 자체가 뚱뚱하지 않아서 잘 바르고 이 앞에 부분이 얇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발라줄 수 있어요. 많이 뭉치지 않고 진짜 볼륨이 더 올라가는? 제가 평소 컬링했을 때보다 이 마스카라를 바르면서 속눈썹이 처지는 게 아니라 더 볼륨이 업이 돼가지고 나는 약간 컬링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진짜 좋은 마스카라 같아요. 제가 새로 좋은 마스카라를 발견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리리코스 마스카라 진짜 좋아요. 평이 다 좋길래 한번 그 구매 평을 믿고 사봤는데 좋아요. 잘 안 보이나? 볼륨이 진짜 업돼가지고 하늘하늘 너무 예쁘게 발라요. 인형 속눈썹처럼.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저희 언니가 제 화장품을 잘 쓴다 했잖아요. 쉐딩을 이것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좋대요. 그 많고 많은 여러 개의 쉐딩 중에 이것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이 쉐딩이 제일 괜찮다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의 추천템? 내 화장품인데 언니의 추천템으로 요즘 최근에 제가 많이 먹어서 살이 엄청 쪘어요. 몸무게 변화는 없긴 한데 약간 볼 부분이 너무 많이 쪄서 그거를 다 쉐딩으로 깎아내줘야 돼요. 헤어라인 쪽도 살짝. 얘 연한 색깔 많이 해주고 이거 살짝 꼬글대요. 저는 아무래도 코가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쉐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항상 제가 영상에서 하는 코 쉐딩이니까 끝에하고 영역을 나눠서 입술 아래에도 살짝 잔여량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러셔랑 립을 해줄 건데요. 이거 너무 소개하고 싶었어. 이거 옛날에 별그대 재밌게 보신 분들 많죠? 저 진짜 완전 강팬이었는데 이게 그 별그대 때 전지현 블러셔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헤라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3번 글로우 코랄이라는 컬러인데요. 오렌지기가 많이 섞인 코랄이에요. 색깔 진짜 예쁘죠? 근데 약간 짜잘짜잘한 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하이라이팅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거울이 내장되어 있고 심지어 안에 내장된 브러쉬의 그 질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둥그러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진짜 사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컬러 다 예쁘더라고요, 이 페이스 디자인이. 그래서 사실 뭘 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봄이니까 좀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진짜 이 블러셔 넣으니까 업됐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화사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내 얼굴을 리프팅 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턱에도 살짝 발라서 조금 어우러지게. 립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커즈 립 베러댄 코랄을 발라줄게요. 쭉 짜면 저는 이게 제형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립에 바르는 거는 냄새가 역하면 잘 안 바르게 되는데 약간 장미 꽃잎향? 은은한 장미향이 나요. 향에 되게 제가 예민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